꼬들바 어디 가나요? 놀러장. 예? 크게 얘기 봐요. 놀러장 간다고. 놀러장 간다고요? 누구랑 가요? 오빠랑 간다. 아빠랑 둘이서요? 꼬들바 근데 엄마랑 민지는 어디 갔어? 엄마랑 민지는 롯데아울렛 가가지고 장난감 사러 갔어. 왜 우리 이제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야?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편해서. 왜 편한 거야? 따로따로 움직이면 안 싸우니까. 아, 안 싸우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이 있으면 자주 싸우잖아. 그렇지. 같이 안 있는 게 좋은 거 같아. 근데 다음엔 내가 엄마랑 가려고 했는데 민지가 아빠 싫다고 했어. 아무래도 뭐 나보다는 엄마를 더 좋아하잖아. 같이 있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너도 그런 거 아니야? 난 둘 다 좋은데. 어? 아니 저 솔직히 뭐 퍼센테이지를 따지고 보면 엄마 돈 없긴 하잖아. 그렇지. 맞잖아. 그렇지. 어쩔 수 없는 거라니까. 그냥 엄마가 일하고 아빠가 우리 돌보면 아빠를 더 좋아할 수도 있지. 그건 맞아. 같이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은데 아빠 더 좋아하고 이상한 거잖아. 이상한 거. 맞지? 엄마 손해일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우리 따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맞는 거 같아. 그래야 싸울 일이 없지. 맨날 싸우니까 서로 기분 안 좋아지잖아. 앞으로도 따로 움직이자. 민지 클 때까지는. 그래. 설레박이 빨리 커야 되는데. 설레박 초등학교 가면 나아지려나. 서로 관심이 없어야 돼. 초인마을 사거리입니다. 일로 나와줘. 오늘의 점심은 짬뽕과 짜장. 여기 되게 특이한 집이네. 클래식하네. 진짜 옛날 집 같다. 만강호. 완전 클래식해. 촌스럽단 말이지. 촌스러운 무신 맛은 어떨까. 먹지? 나도 먹지? 놀러와. 왜? 문 열어봐. 왜 이렇게 시커매? 희한하다.
있다. 뭐 있다. 할라 보면 오늘 다 아까 롤라장 어땠어요 소감이? 별로요. 완전. 솔직히 말해봐요. 별로였어요? 진짜 별로. 최악이 아니 최악. 최악. 완전 도뜨기 시장이네 무슨. 아니, 너무 작잖아. 개미 속옷. 개미 속옷은 크긴 크지. 여기는 개미 속옷보다 못한 곳이야. 개미 속옷인데 사람 개미가 너무 많잖아. 발 디딜 틈도 없어. 그런 나도 있는데 용인에 가야겠어. 용인은 넓은데 좁은 것 같아. 여기 안 섰지? 여기 나 먹어야겠어.